노래나 좀 부를까? 근데 뭘 부르지? 님들 노래 듣고 싶은 건 있어요? Yes! Yes! 아, 갑자기 니 막 좋아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너무 싫은데? 별튜브! 노래 불러준다니까 갑자기 막 좋아하고서 네! 네! 좋아요! 이러니까 갑자기 부르기 싫네. 오씨 갑자기 그렇네. 인성 논란이요? 맞아? 아 방송 5년 만에 논란 하나 생겼다. 인성 논란. 아 이제 나락 가겠네. 개뿔이나. 나 인성 논란은 한 진짜 한 5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. 나 방송에서 항상 내보고 인성이 논란이 있대. 어쩌라고. 니들 그거 다 알면서 보는 거잖아. 나 항상 얘기하지. 나한테 니들이 논란. 아 벼라님 인성 왜 그래요? 어쩌라고. 니들은 다 알면서 보는 거야. 알아? 언제 모른 척하고 있어.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많냐고요? 내일 나가야 돼서 예민해. 나 외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지? 근데 내일 외출해야 되거든? 살짝 예민해 지금. 뭔 말 할? 별복치야. 뭐야. 아 무슨 별복자 또. 최대한 건드려야겠다고요? 저를요? 저 건드릴 수 있겠어요? 자신 있어요? 강퇴 안 당할? 저 진짜 빠꾸 없어서 잘못 건드리면 잘리실 수 있거든요? 감당 가능해요? 권력 남용이야. 어 나는 쌉 가능이야. 난 권력 남용? 좋아해. 나는 권력 남용을 사랑해. 아, 권력 남용은 이 세상에 있어야 돼.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 방송에선 내 말이 법이 되는 거잖아. 권력 남용이 최고야. 내가 내 방송에선 내가 왕이야. 그거 책임질 수 있는 말인가요? 그죠? 예를 들어서 별사탕은 목도리 도마뱀을 닮았다. 내 말이 맞는 거야. 내 방송이니까. 우리 본 적 있냐고요? 아니 없어도 안 봐도 뻔하지 뭐. 그럼 뭐 꼭 봐야만 하나? 그놈의 목도리 도마뱀 어쩌라고. 그럼 타조 하던가. 너네 타조 닮을래? 아 타조가 아니 오리너구리. 어떠니? 오리너구리 닮은 별사탕들. 목도리 도마뱀이 아기 고릴라 원숭이보단 낫잖아. 인정해 안 해? 아 너네 아기 고릴라 원숭이 할 거야? 어 할 거면 얘기해. 내가 시켜줄게. 무슨 동물원이냐고요? 좋은데? 나 오늘부터 동물원 사장이네. 안녕하세요 별동물원 대표 조별아입니다. 저희 동물원에는요 아기 고릴라 원숭이와 목도리 도마뱀과 오리너구리 등등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고요. 메인 동물 조별아라고? 아,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니들이 다 지금 채팅치면서 내 방송 보고 있으면은 난 어떻게 보면 지금 동물원에 한 마리의 동물이야. 맞잖아.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나를 구경하러 방송으로 오는 거야. 하마요? 나 이젠 하마인지는 모르겠고 나 이제 물을 많이 안 마셔. 하루에 2리터씩 딱 적당량 마십니다. 하마까지는 아니고 이제 알파카요? 좋은데? 너네한테 침 뱉어야지. 캬!